고급 마크 장식. 자, 소세지는 킬바사인데 얘가 좀 짜니까 물에 한 두 번 정도 데쳐서 짠기를 최대한 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. 국물 맛을 볼까? 뭐 짜진 않은데 이렇게 염분 빠져나오는 거 맞나? 원래 토마토 소스에 스파게티 마늘이 들어가나 본데? 이렇게 얇게 아닌가? 닭발 맛있겠다. 닭발도 시킬까? 한 시간이요? 40분 맞춰놓고 그때부터 물을 끓이면 되겠다. 오늘은 엽떡 마크 정식 냠냠냠. 길바사 엽떡 매운맛 스파게티. 궁금한 엽떡 마크 정식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홍. 고급 마크 정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냥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. 맛있는데 치즈 얘 뭐냐? 왜 이렇게 됐지? 어? 홍! 치즈를 다시 녹여왔습니다. 맛있다. 이 토마토 소스를 고를 때 좀 신중했어요. 원래 그 마크 정식에 들어가는 토마토도 토마토 맛에 좀 단맛만 나고 별다른 맛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막 미트볼 막 스파게티 이런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만 넣어서 했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. 그리고 이거 매운맛인데 안 매운데? 괜찮은데요? 바로 이 맛이지. 뭔가 이 스파게티가 있으니까 포크에다가 같이 이렇게. 이렇게 하고 킬바사를 한 입. 아, 근데 좀 전에 소세지가 너무 잘 어울렸어서 잘라놓고 먹어야겠다.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? 괘씸한 놈. 다 먹어버리겠어.
아니 닭발 아니 아까 이거 시킬 때는 알죠? 무슨 마음인지?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손이 안 가. 너무 맛있어. 그래도 예의상 먹어줄게요. 맛있는데요? 맵다. 와, 맛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맵고. 아, 얘를 먹다가 먹어서 그런 처음에는 아 매운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래? 이랬는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. 이때 쿨피스. 아까 스파게티 만들면서 통삼겹 썰어 넣었잖아요. 안 넣는 걸 추천합니다. 별로예요. 아니 내가 이거 아까 안 맵다고 왜 안 맵다고 했지? 아니 야 아니 이게 안 매운 게 이 밑에 국물이 다 나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섞였. 와 맵네. 매운맛 하시지 마시고 보통맛 정도 추천합니다. 근데 그래도 매운맛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매운맛 먹는 것보다는. 안 괜찮은가?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. 와, 이 소스 묻어있는 거 봐. 이거는 거의 뭐 흡입, 국물 흡입하는 급인데.
아 그만 먹을까? 그만 먹. 사실 아 배부르 배도 부르거든요. 배부르지. 500ml를 450이구나. 아무튼 먹었는데 뭔가 지금 이 콜패스로 깔끔해진 이 입안에 다시 집어넣기가 무섭네. 아 그래도 거의 다 먹었어요. 이거 봐요. 짠. 아 그래 이 통삼겹은 왜 비추를 했냐면 아까 제가 막 엄청 바삭하게 안 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넣으니까 그 지방이 너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막 덩어리가 씹히는 게 영 별로더라고. 킬바산 아까 제가 물을 두 번이나 끓였다 버렸다 해가지고 짠기를 뺐잖아요. 근데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딱 맞아, 간이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